탈모의 그 원인 궁금하실 거예요. 왜 나만 탈모가 시작이 됐는가? 이 원인도 궁금하실 테고 탈모가 종류가 또 하나가 아니라면서요. 예, 원인이랑 종류 좀 들어볼까요? 예. 탈모 같은 경우는 모든 병이 그렇듯이 100% 이것이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는데 대개 특히 남성 같은 경우 특히 유전적인 요인이 제일 크고 또 아까 저기 전화 문의하셨듯이 뭐 네. 스트레스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뭐 네. 혈액순환이 장애가 된다든지 면역 반응에 이상이 있다든지 영양이 결핍되든지 뭐 아니면 피부염 같은 게 있을 때 탈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대개 기본적으로 우리가 남성형이든 아니면 뭐 어떤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든 모든 그 원인은 모발의 성장의 근원이 되는 모유두에서 혈액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영양이 들어가면 우리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듯이 계속 찍어낼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끊겼을 단계가 탈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? 탈모의 종류는 크게 나눠서 우리가 남성형 탈모, 그리고 여성형 탈모, 네. 휴지기 탈모라고도 할 수 있죠. 그리고 원형 탈모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남성형 탈모는 유전적인 경향이 있고 네. 안드로겐이라는 그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. 이 호르몬이 변화가 되면서 탈모 호르몬을 바뀌어서 이제 탈모가 있는데 우리 원래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뭐 소위 말해서 이제 30 이후에부터 이렇게 생긴다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여성형 탈모 휴지기 탈모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뭐 그 내분비 질환이나 영양 결핍 또 그리고 이제 여성의 같은 경우 출산을 하고 난 후에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스트레스나 이런 것이 원인이 돼갖고 휴지기가 오래 있는 겁니다. 아까 휴지기는 탈모가 있는 시기인데 원래 보통 11% 정도가 이제 정상적으로 휴지기인데 이것이 길어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성장기가 짧아졌을 때 이제 여성형 탈모가 생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근본적인 원인을 이런 휴지기 탈모 같은 경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했을 때는 기본적인 치료만 해도 효과가 좋을 수 있습니다. 네. 다음으로 원형 탈모. 그리고 원형 탈모라는 있네요?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에 동그랗게 이제 고기만 딱 머리카락이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대개 우리 그 면역 질환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. 아. 원형 탈모 있으신 뭐 회사원 분들도 좀 많으시다고 들었는데 예. 스트레스라고 들었는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으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예. 이제 탈모의 종류에 대해서 저희가 짚어봤고요. 그리고 이제 뭐 샴푸나 영양제 같은 거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뭐 이 부분 가지고 이제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 탈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없으시겠죠. 하지만 또 이제 어려움을 겪으시니까 저희가 이제 치료에 대해서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근본적으로 치료를 어떻게 좀 받아가지고 없앨 수 있는지 이 치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좀 들어볼까요? 예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성형이든 뭐 휴지기 탈모든 근본적으로는 혈액 공급이 되고 또 거기에서 영양을 섭취된 상태에서 그걸 만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 되는데 네. 우리가 이제 혈액 공급을 위해서 우리 소위 뭐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미녹시딜이라는 그 약이 있습니다. 먹는 약이죠. 이건 바르는 약입니다. 아, 바르는 약인가요? 네. 바르는 약이라서 이것이 혈관 확장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것을 사용해서 혈관을 확장을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있고 네. 또 영양이 부족한 경우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뭐 우리 머리카락이 자라기 위해서는 뭐 우리 맥주 효모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단백질도 효과가 있고 또 이제 케라틴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케라틴이나 아니면 비타민 같은 것이 이제 포함이 된 영양제 같은 거를 같이 복용을 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근데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그런 조치로 좋아지는 경우는 그렇게 드물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전적으로 탈모 호르몬이 생성되는 걸 막기 위한 약 우리가 뭐 대충 프로페시아나 뭐 이런 약을 갖다가 이제 계속 꾸준히 복용하는 경우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. 있죠. 프로페시아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사용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약을 드셔야 탈모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탈모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아 그렇군요. 그리고 원형 탈모 원형 네. 탈모 같은 경우는 자가 면역 질환인데 면역을 개선하는 거는 어렵지만
그 부위의 면역을 좀 약화시키는 그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이 트리암이라는 제제를 갖다가 주사를 함으로써 뭐 원형 탈모를 예방 좀 해소될 수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이식 수술인가요? 예, 그렇죠.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내과적인 치료를 하다가 안 됐을 때 외과적인 치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남성형 탈모, 특히 남성형 탈모 같은 경우는 앞쪽에 M자 라인이 심해져서 뒤로 밀려가면은 어떤 새로 아까 말한 그 내과적인 치료 갖고서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에 뒤쪽에 정상적인 머리카락에서 머리카락을 채취해서 앞쪽에다 분리해서 이식을 하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이 한 번으로 드라마틱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 되게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우리가 그 머리카락을 뗀 자리가 머리 뒤쪽에서 이제 길쭉하게 나 있는데 이것이 흉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이 흉 주변으로 강각이 떨어져 갖고 뭐 강박 이상 같은 것이 좀 오래 가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불편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또 심한 경우는 머리가 전체적으로 없으면 얻을 데가 없으니까 수술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. 그러네요.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남성 호르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 탈모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약, 프로페시아 같은 네네. 약을 복용한다 그랬는데 이거는 수술하고도 이 약은 계속 복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이 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그 제 주변에서도 탈모가 시작이 되지 않았지만 그냥 젊은 남성들인데 프로페시아를 복용을 하는 친구들을 좀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이게 예방 차원에서 그 탈모 호르몬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프로페시아를 미리 복용하고 그냥 계속 복용하고 있으면 탈모가 안 오는 건가요? 방지를 한 이제 그 프로페시아나 같은 영양 그 약 자체의 역할은 그 탈모 호르몬을 만들지 않게 하는 네.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남성형 탈모의 원인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분이 그걸 계속 복용하면 탈모가 안 오겠죠. 정상적인 분도 뭐 당연히 안 오겠죠. 안 먹어도 안 오는데 먹으면 그렇군요. 우선은 그 탈모 호르몬이 나오지 않을 분들은 당연히 뭐 드시거나 안 드시거나 안 오는 거고 혹시라도 이 호르몬에 해당이 되는 분이었다면 또 안 올 수 있는 거고. 그렇죠. 아 그렇군요. 아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탈모 치료에 대해서 좀 더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 탈모 치료가 이루어지는 그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줄기세포 치료 아까 뭐 PRP 치료 말씀을 하신 게 이게 줄기세포 치료인가요? 약간은 틀립니다. 다른가요? 예. 이 치료는 어떤 치료인가요? 네, 줄기세포는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우리 몸에 필요한 부분에 특정한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미분화 세포라고 할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 몸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을 때 이거를 이쪽으로 달려가서 고쳐준다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할 수 있는데 네. 탈모 치료 시에는 이 줄기세포를 탈모 부위에 직접 주사를 함으로써 혈관을 재생시키고 모낭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이제 정상적인 모발의 성장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이 줄기세포의 장점은 다른 주사로만 하기 때문에 아까 외과적인 치료 말씀드렸는데 그 치료보다는 주사로만 하기 때문에 어떤 남모르게 좀 탈모에서 해방되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모발 이식을 하든 뭘 하든 어떤 조치를 했을 때 새로 머리가 나는 시기는 두 달 이후에 나게 되거든요. 근데 이거는 좀 더 그거보다는 더 빠른 속도에서 치료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그렇군요. 줄기세포 탈모 치료가 이제 최근에 좀 효과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조금 환자들에게 어떤 새로운 대안으로 좀 떠오르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남모르게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심리적으로 탈모가 오면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